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윈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N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8만 1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 차량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돌빵, 스크래치, 붙이란 흔적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알맞게 탄 차량이라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헤드라이트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백화 현상,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데이라이트 또한 LED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브레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제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차 현상, 새클립 현상, 뭉콕조차도 없는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는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도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주차하다가 긁힌 흔적들이 약간씩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네, 멋스럽게 생긴 차량이고 디자인 자체도 나쁘지 않고 외관 컨디션, 후면부 외관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트렁크 크기도 나쁘지 않고요. 짐 수납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에 6대4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각종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조수석, 앞뒤 뭐 외관 상태는 말할 거 없이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탑승한 흔적은 느껴지지 않고 있고 시트도 이렇게 블루 계열로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바닥 쪽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게 시동이 걸렸고 휘발유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막 시끄럽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81,947km, 약 82,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나쁘지 않은 네, 스티어링 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핸들 봉을 이제 설치했던 흔적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아쉽게도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와이드형 룸미러가 들어가져 있어서 요걸 싫으신 분들은 따로 그냥 빼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이셔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라디오나 예, 요런 것만 설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뭐가 많이 달려있네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나쁘지 않은 음질 이렇게 들려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이 이용해서 풍량 조절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8만 킬로대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컨디션은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소리는 뭐 전혀 안 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휘발유 엔진으로 이제 바뀌어서 돌아갔을 때에도 이게 1.6 지금 엔진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아반떼급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전기랑 이제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연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아반떼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차량 누유, 미세누유 아예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부상 사고 또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아무런 부담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이제 휘발유 하이브리드, 휘발유랑 전기랑 같이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휘발유 값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네, 이참에 연비 좋은 출퇴근용 차량 한 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